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, 네. 바나나가. 이렇게 되는 게 디스크예요. 근데 네. 몇백 번, 몇천 번 하다 보면 디스크에 금이 생기고 튀어나오고 신경을 누르니까 절대로 저 윗몸 일으키기는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. 절대 하지 마십시오. 라는 이야기를 분들은.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. 자, 그렇다면 바나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?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앉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앉으면 안 돼요. 네, 이렇게 떨어져서 비스듬히. 몸은 편하지만 바나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툭 깨져 있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록하게 이 허리가 잘록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딱 고추 세워서 바로 앉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서 계실 때는요. 바나나를 제가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배를 막 내미세요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배 내미면 안 돼요. 배는 넣고 대신 여기 이 명치를 쫙 펴야 돼요. 이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. 좀 건방지고 어색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걷거나 서 계실 때 가슴을 열고 그러면 저절로 바나나가 딱 생겨요. 이 자세가 가장 척추에 좋은 자세다라는 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간략하게 제가 이번에는 이 바나나를 유지해서 유통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게요. 자 매트를 잠깐 준비해 주실까요? 예. 하나는 이제 맥킨지라는 운동입니다. 네? 이 운동은 평소 허리가 나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. 자 어떤 동작인지 시범을 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최은영 요가 강사님 잠깐 보여주세요. 네, 누워서 하시는데 엎드려 누우셔야 돼요. 아. 자,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돼요. 굉장히 쉽죠? 네,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되고 10초, 10초. 자, 두 번째 동작이 있습니다. 보여주세요. 네, 턱에 이렇게 주먹을 두 개 갖다 대면 돼요.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TV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자, 세 번째 동작 보여주세요. 네, 팔꿈치로 체중을 유지하는 거죠. 여기까지만 하셔도 아주 훌륭해요. 자, 여기까지 안 아프게, 그러니까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. 그럼 네 번째 동작, 마지막이죠. 네, 이렇게까지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커브가, 바나나가 이렇게 라인이 완전히 살잖아요. 그래서 이게 척추각을 유지하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고, 이 동작을 자주 하셔야 돼요.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눌렀을 때 근육이 말랑말랑하다는 거예요. 힘을 주시면 안 되고 수동적으로 저 커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. 자, 이게 이제 유명한 맥킨지 운동이고 이걸 틈나는 대로 10초, 10초 반복하시면 척추각을 딱 세우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자, 허리가 아프지 않은 보통 사람이 요통을 예방하고 싶다. 그럴 때는 코어 머슬이라고 아시죠? 몸통 근육을 강화시키는 플랭크 운동이 있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, 네, 무릎을 땅에 대고 네, 이때는 이 척추 근육에 힘이 가해져야 돼요. 두 번째 동작 보여주세요. 네,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. 부들부들 많이 떨리는데 이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 근육 가운데서도 팔다리 근육 말고요. 이 척추 주변에 아주 단단한 근육들이 딱 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.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. 이거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마지막 세 번째 동작 보여주세요. 한쪽 다리를 드는 거죠. 네, 이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아마 올해 여러분들 요통은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네, 이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이 내용은 서울대의대 정선균 교수, 그 다음에 연세대의대 박중현 교수의 취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다. 정말 믿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그동안은 이 복근 만든다고 앞으로 접는 운동을 KBS